안녕하세요, 박기자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플레이모빌 5605번 이 팝스타 밴드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 3인조 밴드인 것 같아요. 여성 보컬하고 이 기타리스트 두 명이 이 밴드를 이루고 있는 구성이네요. 뒤쪽에 보면은 구성품이 나와 있는데요. 그래서 이 기타리스트, 남자 기타리스트 피규어 둘, 그리고 여자 보컬 피규어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기타 두 대, 그리고 몇 가지의 스탠드하고 마이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네요.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? 자, 이제 제품들을 한번 꺼내 봤습니다. 이 피규어가 뭐 주라서 이 조립할 게 별로 없고요. 그냥 피규어도 미스터리 피규어처럼 분해되는 게 아니라 완성된 피규어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봉투만 개봉해주는 정도였습니다. 이 소품들부터 한번 살펴보면요, 이 세트에는 이제 몇 가지 스탠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마이크 스탠드와 함께 기타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. 보통 마이크 스탠드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봤었는데 여기에는 기타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면 기타를 이렇게 스탠드에 넥 부분을 끼워서 세워놓는 그런 연출도 가능하네요. 재밌는데요. 그리고 이 스탠드에 기타를 걸어놓는데 이 기타도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4784번 그 스페셜 플러스 그 흑인 락스타에서도 기타가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뭐 미스터리 피규어에도 기타가 여러 개 있었는데 대부분 일체형이었거든요. 넥하고 바디가 일체형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기타는 이 분리가 되어 있네요. 그래서 넥하고 바디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조립을 해주는 겁니다. 근데 한번 끼우면은 잘 빠지진 않네요. 이 보통 플레이모빌들이 한번 결합하면 분해는 아예 안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기타도 이 조립을 하니까 분해는 안 되네요. 그리고 이 실리콘 재질에 뭐라고 하죠? 이걸 기타줄? 아니 기타줄은 이게 기타줄이고 스트랩이 들어있는데 이 고무 재질이 약간 오래돼서 그런지 하얗게 일어나고 있어요. 제가 이거 구매한 것도 그 세일 때 구매해서 재고품이었는지 조금 오래돼서 약간 사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네요. 그리고 이제 마이크 스탠드도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마이크 스탠드 보면 중간 이 봉 부분은 말랑말랑 해가지고 아이고 초점이 부러지거나 할 위험은 아무래도 없겠죠. 아이들이 뭐 가죽 논다든가 연출할 때 떨어뜨리거나 해도 특별히 부서질 걱정은 없겠네요. 그리고 마이크도 아이고 무선 마이크가 또 하나 끼워져 있고요. 근데 마이크 사출 상태는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 패키지에서 보면은 마이크가 좀 은색으로 반짝반짝하는 느낌인데 실제 제품은 좀 이렇게 플라스틱이 덜 섞인 듯한 물결 무늬가 있는 이런 약간의 사출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. 그 메인 보컬인 것 같아요. 여성 보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빨간색 단발머리에 오프숄더 상의를 입고 있는데 팝스타라서 그런지 별이 프린트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. 근데 건덕 약간 불량인 것 같아요. 다리가 좀 헐겁네요. 이 피규어는 피부는 조금은 탄 듯한 피부고요. 뒤쪽에도 살짝 프린트가 있고 짧은 치마를 걸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 백인 기타리스트입니다. 금발에 바람머리를 하고 있고요. 역시나 이 별이 프린트된 셔츠를 입고 있네요. 이 뒤쪽에는 별다른 프린트는 없는데 이 목에 보면은 옷깃이 별도의 부품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흰색 신발을 신고 있고 약간의 프린트가 그리고 허리띠도 프린트되어 있네요. 이제 세 번째로 흑인 기타리스트입니다. 이 아프로 파마를 하고 있고요. 흑인 피규어라서 흰색 눈동자에 검은 그 동공을 찍어놓은 그런 모습이네요. 그러고 보니까 입도 흰색이었네. 흑인 친구들이 웃을 때 그 이가 유독 하얗게 보이잖아요, 치아가. 플레이모빌의 피규어도 흑인 피규어도 좀 그런 느낌이네요. 그래서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고요. 뒤쪽엔 뭐 별다른 프린트는 없고 검은색 바지에 하늘색 단화를 신고 있습니다. 이 기타리스트가 지금 기타를 들고 있는데
이 기타가 다른 그 전에 보여드렸던 다른 기타하고 다른 점이 분리가 된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이 헤드 뒤쪽에 보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. 그래서 두 명의 기타리스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스페셜 플러스에 있는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넥을 이렇게 옆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타를 좀 세로로 잡고 있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는 데 반해서 5605번에 들어있는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이렇게 헤드를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더 배에다가 얹어놓고 연주를 하는 그런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기타가 들어있네요. 오늘은 플레이모빌 5605번 팝스타 밴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세 명의 밴드 피규어하고 두 대의 기타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세트였습니다. 이 세 개의 피규어 갖고 하나의 밴드를 이루어줄 수도 있고 몇 가지 지금 뭐 미스터리 피규어에도 이 락밴드를 표현한 미스터리 피규어가 있거든요. 기타리스트, 여성 기타리스트도 봤고요. 아니면 이 친구처럼 그 흑인 기타리스트 스페셜 플러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명의 친구들을 또 더해주면 3인조, 4인조 좀 더 대규모의 밴드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